안녕하세요. English in Korean Plus 구독자 여러분. 약속드린 대로 오늘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So I'm trying to make up for the time I was away. So make up 아주 다양한 의미 가지고 있죠. 우리 그 옛날 영어 워크숍이었나 필수 표현이었나 모르겠지만 make up의 다양한 의미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하나는 그 손에 메우는 거 아니면 보답하는 거 잘못한 거 고치려고 하는 거 make up for 이라는 표현 많이 써요. So I'm trying to make up for the 2 weeks I was away.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연재는 필수 표현이고 영어의 특징 중 하나는 동사구 또는 수거 엄청 많은 거잖아요. 영어의 중요한 것은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그 정의를 외워서 하는 거 아니라 이 단어하고 이 단어 합쳐졌을 때이두 단어 옆에 나타났을 때 어떤 의미인지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So 영어는 단어는 중요하다기보다 표현 중요해요. So made up 우리 방금 배운 것처럼 made up, make up for 이런 말, 이런 의미로 쓸수 있지만, 근데 make off, make out, make good, 다 다른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만들다 하고 거의 상관없는 표현들입니다. 아무튼 make good on a promise이라고 하면은 약속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약속을 지킨다. Make good on a promise. 그렇게 얘기합니다. So 또 이런 말 있습니다. 한국어로 약속한 대로 약속한 것처럼 약속했듯이 또뭐 있지? 약속한 바와 같이 그런 표현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마찬가지입니다. So 제일 편한 말 제가 약속한 것처럼 뭐뭐 하겠다. 그러면은 like I promised, I'm shooting another video today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제일 편한 말 like I promised. I showed up 10 minutes early today like I promised. 약속한 거 하고 마찬가지로. So, like I promised. 근데 다음 수준,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영어로 올라가서 like보다 as 더 많이 써요. So, as I promised you yesterday, I'm making another video today. As I promised. 그거 다음 급이고, 그리고 수준이 제일 높은 말투로 말하자면 per my promise. So, per, 물론 한국 사람들이 그 기초 영어판에서 배우는 per, 뭐뭐뭐 1인당 뭐 이런 식으로 당이라는 의미로 배우지만 또 하나 있어요. 뭐뭐 했듯이 뭐뭐 한 것처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So per my promise 그러면 약속한 대로 근데 제일 수준이 높은 영어입니다. 제일 격식적인 말투. 그래서 연설에서 가끔 쓰고 계약 이렇게 그 교섭할 때 흥정할 때쓸수 있습니다. So per our contract. Okay, so 그 계약에 써 있는 것처럼 써 있듯이 per our contract, we need 뭐뭐뭐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So 계약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as stipulated in our contract 또는 per our contrac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So 다 같은 말인데 like 제일 간단하고 그 다음에 as 그리고 제일 높은 것은 per입니다. 그냥 다른 별도로 이렇게 팁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뭔가 나열할 때도 그래요. So for example, I've seen a lot of Korean movies like 구어체로 얘기할 때 like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거 including I've seen a lot of Korean movies including 조금 더 높은 말은 such as. 근데 such as 말할 때잘안 써요. So I've seen a lot of Korean movies such as 뭐뭐뭐뭐뭐 그 다음 급, 더 높은 급 그렇게 갈수 있습니다. So 거기서
평상시에 우리 얘기할 때 like, okay? So, 뭐 지금 생각이 나는 거 왜 하나도 없지? I've seen a lot of Korean movies like 해운대 and 뭐뭐. 평상시에 like 많이 써요. 다음 급, including 그 다음 급, such as. Such as 약간 문어체 된 것 같습니다. 말할 때 거의 안 써요. 아무튼, getting back on today's topic, 필수 표현인데 move이라는 동사 들어간 표현 살펴보려고 합니다. So 일단 동사구 move하고 앞 뒤에 그 전치사 들어가는 경우에 동사구 phrasal verb 되는 거잖아요. So phrasal verb, 이 move이랑 관련된 phrasal verb 일단 몇 가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move 들어가는 수거, 들어가는 표현 배우려고 합니다. Idioms. So 동사구는 phrasal verbs, 그리고 수거는 idioms입니다. Okay. 첫 번째, 이거는 많이 쓰는 말입니다. Move in 또는 move into. 그리고 보통 여기 장소 들어가요. So, 예를 들어서 저는 같은 회사에 있는데 승진됐어요. 그래서 더 좋은 사무실 갖게 됐어요. 특히 미국 그 미드 많이 보면은 구석, 그 corner office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So, 제가 이제 승진돼서 이제 corner office로 옮겨졌다고 쳐요. 근데 원래 물건은 원래 썼던 cubicle 그 칸막이로 된 이런 아주 좁은 공간, cubicle이라고 합니다. 물건은 아직 cubicle에 있는데 지금 옮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볼 수 있어요. When are you going to move into the new office? When are you going to move into the corner office?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So move in, 이사 들어오다, 이사 들어가다, 아니면 이사하다 그런 말입니다. So when are you moving into the new house? Okay, so 새로운 집을 샀다면서요. 언제 이사해요? 언제 이사 가요? 그러면은 when are you moving into? 그렇게 쓸 수 있고 when are you moving into the new office? When are you moving into 무엇이든 the new garage, the addition on the house. So 예를 들어서 집 원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새로운 거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확장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언제 물건을 옮겨서 본격적으로 쓰려고 해요. So when are you going to move into the addition?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So 무엇이든 move in 그리고 move into 써요. So when are you moving in? 이거까지만 해도 많이 쓰는 표현이고 괜찮은 표현입니다. So when are you moving i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그 realtor 하고 얘기할 때 when were you planning on moving in? 언제 이사 올 예정이세요? When are you planning on moving in?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팁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사하는 거랑 관련된 팁인데 change houses이라는 말 거의 안 써요. So we need to change houses. 그거는 한국식이잖아요. 집 바꿔야 돼요. 집 바꿔야 된다는 표현 한국어로 얘기할 때 영어로 그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거의 안 써요. Change houses. We need to move. I think we need to move. 그리고 move houses도 쓸 필요 없고 그냥 제일 자연스러운 것은 I think we need to move. When are you moving? 근데 한국인한테 약간 생소할 수 있잖아요. Move 그것만 보면은 움직이다. 우리 움직여야 돼. 이거는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조금 뭔가 모자라잖아요. 근데 영어로 괜찮아요. 그냥 move 따로 말해도 이사한다는 말이니까 괜찮아요. So I think we need to move. I really want to move. I hate moving.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정보 없으면은 그냥 이사한다고 이렇게 해석돼요. 그래서 I think we need to change houses. 이렇게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I think we need to move. I want to move. When I was a kid, we always moved a lot. We kept moving around a lo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We kept changing houses. 어색해요. 그렇게 거의 안 써요. 100% 안 쓴다는 말 아니에요. 아주 뭐 극소수적으로 특정된 상황에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훨씬 많이 쓰는 것은 그냥 move. 그래서 추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Move in with. Move in 여기 with. 그리고 someone. 주로 someone 이렇게 많이 써요. So move in with someone. 그리고 move back in 또 있습니다. Okay, so move in with someone 이제 누군가랑 같이 살려고 이제 같은 집에 이사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 원래 빌리는 아파트 있는데 저도 지금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통 커플 이제 동거하게 될 때 he moved in with his girlfriend. He moved in with his wife. 물론 이렇게 wife이면은 같이 살고 있겠죠. 근데 back 쓰면은 이 back 다시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move back in with 누구일까요? 이 move back in 쓰면은 주로 뒤에 부모 와요. So he moved back in with his parents after he lost his job. So 미국에 그 경제 한동안 별로 안 좋았잖아요. So 많은 사람들이 원래 물론 독립생활 미국에서 특히 많이 해요. 이른 나이 때부터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떨어져서 많이 살아요. 여기만큼 보증금 높지 않고 사실 보증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독립생활 하기 더 쉬워요. 여기는 몇 천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Deposit money, key money 뭐 이런 거. 근데 미국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첫 달 그 월세 그리고 마지막 달 미리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비는 60만 원 이면은 들어갈 때 12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 그 60만 원 미리 낸 거 다시 받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이렇게 여기만큼 이렇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더 쉽게 그냥 독립할 수 있는 그 환경이잖아요. 아무튼 moving out on one's own. So I moved out. I moved out of the house. 이거는 독립 생활. I'm living on my own. I'm out on my own. 이렇게 써요. 그리고 I moved out. I moved out of the house. So I moved out.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아무튼 그 경제 계속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은 moved back in with their parents. A lot of people moved back in with their parents when the economy tanked. Tanked.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So when the economy tanked, in when was it? When did it start? I don't really remember, 2009, 10? When the economy tanked in the US, a lot of people were forced to move back in with their parents.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So move in with, move back in with,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문은, he's planning on moving in with his girlfriend next week. So 다음 주부터 여자친구하고 같이 살 예정이에요. 그런 말. Okay, 그 다음에 move on. Move on. 진짜 많이 쓰는 말입니다. Move on. Okay, so 이거는 정말 많이 쓰는데 약간 한국어로 한마디로 정리하기 힘든 표현이에요. 원래 move on 넘어가다인데 비유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제일 많이 쓰는 상황은 잊어버리다.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랑 오래 사귀었는데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계속 생각하고 계속 그 사람하고 다시 사귈 것 같아서 다른 사람 안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하고 있고 딴 생각 안 하고 그러면은 누군가 나한테 와서 You need to move on. You need to move on with your life. 이렇게 많이 써요. 그 사람 잊어버리고 이제 나가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한국어로 아주 적합한 표현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은 알려주세요. 근데 이렇게 계속 더 이상 여기 얽매여 있으면은 안 돼요. 더 이상 그 기억 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고 You need to move on with your life. 이렇게 앞으로 매진하다 진행하다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So 누군가를 잊어버리고 이제 나서는 거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So, 예문 하나 볼까요? You guys broke up 2 years ago. Don't you think it's time to move on? 둘이 2년 전에 헤어졌잖아요. 지금 잊어버릴 때가 된 거 아닐까요? 뭐 이런 말이잖아요. So, don't you think it's time to move on? 여기서는 그냥 잊어버리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새로운 길로 가다. 그거랑 조금 비슷하죠. Alright, 그 다음에 이런 용법도 있습니다. 예문은 I've worked here for more than 10 years. It's time to move on. 이 회사에서 일한 지 이제 10년 돼가요. 10년 됐어요. 이제 새로운 길로 갈 때가 됐어요. 이렇게 새로운 대로,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때가 됐어요. 진로 바꿔야 되는 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표현 말할 수 있는데 영어로 깨끗이 이렇게 해온, 밟아온 길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방향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move on 이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So 지금까지 여태까지 어떤 상황에 얽혀져 있었는데 I've been tied down, I've been constrained in a certain situation. 근데 지금 그거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I need to move on. It's time for me to move on. 계속 예를 들어서 I've been living with my parents my entire life. I think it's time for me to move on. 그리고 move out도 그 상황에서 써도 돼요. Move out, move on. 어떤 분야에서 계속 활동해왔는데 I've been an educator now for 10 years. I think it's time for me to move on. 이렇게 교육 쪽에서 이제 활동한 지 10년 넘었는데 지금 새로운 방향으로 갈 때가 됐어요. 그러면은 I think it's time for me to move on. Move on. 그렇게 많이 씁니다. Okay, move away from. 우리 오늘도 이렇게 빈도 제일 높은 표현에서 조금 덜 쓰는 걸로 가고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우리 이미 배웠고 지금 가면서 조금 덜 쓰는 표현들입니다. Move away from 일단 예문부터 살펴볼까요? China seems to be moving away from a rigid take on communism and heading towards a more free market approach. Move away from 어떤 사상이나 이론 아니면은 체계 어떤 시스템 벗어나고 있다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So China 원래 조금 아주 그 공산주의 아주 고수하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사실상 자본주의하고 비슷한 면 많아요. 그 시장 살펴보면 계속 점점 free market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벗어나고 있다 move away from. 이런 사상이 있는데 move away from. So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Beethoven in his early days was bound to classical ideals and classical theory in his composition, but later on he moved away from that and more towards romanticism. So Beethoven이라는 작곡가 처음에 초기에 이렇게 고전주의, classicism, classical music 그런 식으로 그런 이론에 조금 얽혀져 있다가 벗어나서 he moved away from the classical style he moved away from classical style towards romanticism around the time of his third symphony. So Beethoven의 세 번째 교향곡 나올 때쯤에 classical 이론 벗어나가지고 이탈해가지고 낭만주의 방향으로 갔습니다. So move away from 그런 말도 써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HP is moving away from consumer computer products and moving more towards industrial products. So IBM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computer 이렇게 PC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중간에 PC 그쪽 사업 버리고 이제 뭐라고 하죠? 그 corporate 그 software 그 consumer 향해서 이제 기계 안 만들고 이제 회사 대상으로만 이제 그 장사해요. 그러면은 IBM moved away from consumer electronics. So move away from 어떤 쪽에서 벗어나다 이탈하다 그 사상일 수도 있고 move away from religion move away from conservative ideology 원래 좀 보수적인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났어요 move away from his conservative ideology. Okay, 반대어로 move towards 어디 향해 가다 무슨 쪽으로 가다. So he's moving towards a more
liberal take on religion. 지금 조금 더 너그러운, 조금 더 관대한, 진보적인 가치관 갖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So move towards, 예문은 we're moving towards a more vocabulary-based teaching system. 우리 지금 어휘 그 강조하는 교수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Korea is moving more towards a conversation-based method for teaching English. 요새 계속 그 문법 아니라 어휘 아니라 요새 그 talking 강조하는 교수법으로 가고 있다. So moving towards, Korea is moving towards 무슨 무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Moving towards the left, moving towards the right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So 어떤 정치인 원래 보수적이었는데 지금 진보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he's moving towards the left. Hillary Clinton is moving towards the right. Barack Obama is moving towards the left. 무엇이든 그런 예문, those are some examples.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Moving towards. Okay, 그 다음에 move in on. 어떤 영역이나 영토에 침해하다. So 침입자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they're moving in on u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비유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해왔던, 우리만 독점적으로 we had a monopoly on this sector. 근데 요새 새로운 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서 여기 이렇게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문은 a lot of upstarts are moving in on our core business. Upstarts, 새로 생긴 회사라는 말이고 많은 그런 회사들이 우리만 그 여기 해왔던 분야에 침해하고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So moving in on. Move over 이라고 하면은 그냥 옆으로 옮겨주세요. So would you mind moving over? Could you please move over? 특히 bench 같은 데 앉아있을 때 could you scoot over? Could you move over? Move 옆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So 많이 쓰는 말이죠. Could you move over? Would you mind moving over just a tad? Tad 조금이라는 말이고. Okay, 그리고 마지막으로 move along. Move along. 서 있지 말고 계속 가세요. 근데 거의 다 명령문으로 많이 써요. So mid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구경군 여기 싸움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경찰이 그냥 가세요. 이렇게 구경하지 마세요. 그냥 가던 방향 계속 가세요. 그러면 move along. 근데 거의 다 명령문으로 쓰는 거예요. So 경찰들이 move along folks, nothing to see here. 여기서 볼 거 없어요. Move along. 영화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Okay, 우리 지금 이거 동사구, phrasal verb 다 끝났으니까 지금 그거 해야죠. 수고. 이거 다 많이 써요. 다 많이 쓰는 말들인데요. 첫 번째, move up in the world. So he's really moving up in the world.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He's really moving up in the world. 사회에서 자기 그 지위를 향상 많이 시켰어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Moving up in the world. Moving up the corporate ladder. 그런 말도 있습니다. Corporate ladder, 사다리. 인 것처럼 그 비유적인 표현 있잖아요. So 원래 그 사람은 그냥 예를 들어서 어디 알바생이었는데 지금 매니저 하다가 매니저 통해서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지금 건물주 됐어요. 건물 통째로 샀어요. 그러면 wow, he's really moving up in the world.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Move in for the kill. 이렇게 호시탐탐 그 기회 누리다가 기회를 이렇게 엿보다가 그 기회 왔어요. 그러면은 move in for the kill. 이제 치명타를 날리려고 이렇게 어디 공격 나서는 거예요. Move in for the kill. 특히 corporate life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회사 그 인수합병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은 they moved in for the kill. Apple moved in for the kill. IBM saw the other company's weakness and moved in for the kill. 그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move to tears. 그 표현 아시죠? I was so moved. I was so moved 이라고 하면은 감동 받았어요.
I was moved by Beethoven's music. 다시 베토벤에 돌아가서. The third symphony is the Eroica symphony, right? The heroic symphony written for Napoleon. So, Beethoven's, I was listening to Beethoven's symphony number 3, and I was so moved that I was brought to tears.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받았어요. I was moved to tears by the beauty of the music.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don't move a muscle. 말 그대로 옮기면은 근육 하나라도 움직이지 마세요. 근육 하나라도.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면 숨 쉬어야 되니까. So, 근데 꼼짝 마 그런 말이에요. 특히 경찰들이 많이 쓰는 거잖아요. Don't move a muscle. 그래서 animation 많이 나오고 이렇게 영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ove mountains for someone. So 누군가를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So I would move mountains for the boss. He would move mountains for his wife. So 부인을 그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사랑하니까 산 옮기기까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So 대단한 노력이라는 말이죠. So move mountains for someone.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He believes that a faith in God can move mountains. He believes that Christianity can move mountains.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하느님만 믿으면은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힘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용법도 있습니다. So, I would move mountains for you. 아니면은 capitalism, democracy can move mountains.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Alright, thanks everyone for stopping by the show. You know the drill. If you do the homework, I'll correct it for you. And I appreciate your continued support. We'll see you again soon. I'll do another video maybe on Tuesday or Wednesday. Maybe sooner. If I have time tomorrow, maybe I'll do one tomorrow. Thanks for stopping by the show,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